하나님을 믿고 사는 법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 돼요. 여러분, 참 삶의 교육은 그건 선생님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 부모가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. 우리는 교육적인 책임을 다하는 일이 학원 부대해주는 거, 좋은 학교 보내주는 거, 유학 보내는 거 아니요. 부모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책임이 가장 중요한 책임이다. 아이들 먹이고 아이들 입히고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는 것으로 부모의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. 부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교육이고요. 교회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이에요. 누가 하나님 믿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릴 수 있겠어요? 부모로부터 훈련받아서 몸에 되어 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, 말씀으로 내 아이가 예수 잘 믿는 아이로 자라나게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